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늙은 아저씨의 국제결혼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뭐 국제결혼이라기보다는 정말로 나에게 남은 인생의 선택지라는 게 국제결혼이나 돌싱녀밖에 없는가라고 뭔가 좀 한탄하는 글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야기를 퍼면 제일 많이 퍼온 게 이제 여러분의 파남! 이래가지고 네이트판이 재밌거든 사실. 판춘 문의 같은 거 오지게 많고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오늘 이거는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이야. 그렇기 때문에 뭔가 판춘 문예라기보단 정말로 그런 뭔가 30대 중반 남성의 그런 고뇌가 담겨 있는 글인데, 근데 저는 여기서 뭔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하자면, 30대 중반의 아저씨인데, 소득권 기준으로는 뭐, 아직 젊다고 많이들 말한다.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지방에서는 놀랄 정도로 30대 중반에 동남아 쪽의 여자와 국제 결혼을 한 경우가 이렇게 종종 보기 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진짜 결혼에 대한 의지가 강하면 국제 결혼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이제 막상 겪어 보니까 결혼해서 나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도 30대 중반 나이가 있다 보니 만약에 내가 결혼이 하고 싶어지거든 이제는 국제결혼이나 돌싱녀를 만나야 하는 경우밖에 없는 건가 하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좀 서글퍼졌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 인식이 남자는 가정이 있어야 한다는 뭐 그런 것들이 많고, 그리고 나이 먹고 미혼인 남녀들도 어디 하자품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결국에는 30대 중반, 어떻게 보면 나보다는 어리잖아. 그죠? 나보다 동생인데, 정말로 이렇게 한탄스러운 거, 자기 인생이. 뭔가 30대 중반에 왔는데, 주변의 사람들을 국제결혼한 것도 많고, 근데 내가 결혼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이가 실제로 자기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져서, 국제결혼이나 돌싱녀밖에 답이 없는 건가라는 이런 글을 올렸거든. 자기 현실에 대한 넋두리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이 뒤에 자기 사주를 찍어서 또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사주, 나는 이런 걸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뭐, 이게 뭐, 상관, 식신, 장생, 편관, 쇠, 비견,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 되게 좋아하잖아. 그치? 그래서 사주도 봐달라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댓글도, 난 댓글이 가장, 이것보다 더 인상 깊었거든. 댓글이 뭐라고 있었냐면, 뭐 이제 30대 중반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선시장에 나가보니 남자라면 나이보다도 경제력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다. 건강이랑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작성자가 경제력이랑 건강도 좋은 편이 아니다. 흐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이정민, 임계동 이 아저씨는 국제결혼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사랑은 좋은 거다. 가정과 결혼 자녀의 행복을 느끼셔야죠. 사랑은 행복이다. 이렇게 해서 뭐 되게 좋은 얘기도 많이 해줬어.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 아저씨 하는 얘기 들으니까 자기가 곧 마흔이라고. 30대 중반인데 어떻게 곧 마흔이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유통기한이 5년 남았다고 생각되니까 마음이 복잡해지네요. 여기서 추측해 보건데 이 아저씨는 30대 중반이고 40살을 유통기한으로 보고 있는 거야. 남자로서의 그 유통기한을 40살로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나이에 대한 문제는 확실히 여자가 30대 느끼는 프레셔를 남자는 40에서 한 10년 정도 뒤에 느끼는 부분들은 있는데, 근데 실제로 선시장에 나가보면 남자는 나이보다 경제력이 더 중요하거든, 건강이랑. 근데 이글쓴 사람이 경제력이랑 건강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뭔가 좀 내가 봤을 땐 자신감이 많이 꺾여 있는 그런 상태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도 내가 내 옛날에 국제결혼 얘기 많이 했잖아. 들어서 알겠지만 남자들이 일찍 러쉬를 해, 국제결혼에. 그래서 지금 가장 떠오르는 게 동남아 쪽이잖아. 근데 동남아 호치민 쪽에 국제결혼 이런 거 해도 막 30살 이런 애들이, 시퍼런 애들이 와가지고 이 개새끼들 상도덕도 모르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나는 국제결혼을 할 거면 오히려 좀 일찍 하라고 얘기해주고 싶거든. 그게 왜 그렇냐면 다 똑같아, 여자들은. 다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결혼에 대한 성공 확률, 왜냐하면 결혼, 국제결혼이 이게 실패 확률도 오지게 높아요, 사실. 그래서 국제결혼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잖아. 그러면 나는 좀 생각을 못했거든. 생각을 못한 게 뭐냐면 실제로 내가 해외 나가서 만난 뭐 베트남 여자나 태국 여자나 다 영어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근데 실제로 국제결혼한 사람들이 그렇게 대화한 경우는 거의 없어. 그러면 어떻게 대화한 줄 알아요?
서로 번역기 틀어놓고 얘기한다니까? 한국말로 얘기하고 번역시켜갖고, 그거 맨 처음에 또 얘기하고. 그래서 그렇게 답답하게 대화를 이어나가, 그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야, 이거 씨발 싸움이 안날 수가 없겠다 싶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물론, 보통 이제 한국으로 귀하기 위해서 뭐 한국어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능숙하게 가기까지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 그리고 그 전에 이게 파톤하고 싸우고 깨진 경우도 되게 많거든. 그리고 이런 게 모종의 계략으로 간 경우도 있잖아. 요새는 탄 때리는 거 되게 많아가지고, 베트남 여자들이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또 우리나라같이 진짜 병신같이 그렇게 국적 얻기 쉬운 나라가 없단 말이야. 한국 국적 취득해갖고, 다시 또 이제 베트남 남자 데리고 오고,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도 오지게 심해갖고, 결혼 실패한, 늙어서 국제 결혼하잖아. 그럼 실패 확률도 점점점 높아져요. 그냥 내가 말한 건 늙어서 결혼하면 실패한다는 게 아니라 확률이 높아지고, 반대로 젊었을 때 하면 그 성공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 친구분도 국제 결혼했다가 진짜 존망한 케이스가 한분 계시거든. 그래서 와이프분이랑 이제 사별하셔가지고, 뭔가 남자들은 이제 혼자 있으면 결혼에 대한 집착이 확실히 강해, 남자가. 그래서 일전에 얘기한 그런 구라에 대한 그런 능숙함과 집착은 여자들이 강하다고 하면 결혼에 대한 집착은 남자가 강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항상 이제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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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결국엔 다 우리 남성 호르몬의 집에 때문에 시작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통상적으로 여자가 남성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봤자 남자가 가지고 있는 테스토스테론은 10%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강력한 그런 이제 지배를 받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애착을 놓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여자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못해도 뭐 똑같이 못한다고 했을 때 굳이 이게 동남아 남자들 데리고 와서 국제결혼 돈 주고 사진 않잖아. 그런 경우 본 적은 난한 번도 없거든. 근데 남자들은 그걸 기어이 기어이 하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집착으로 돼가지고, 정말로 늦은 나이가 돼서도 뭐 캄보디아든 뭐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그게 녹록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얘기하고 싶은 게, 일단은 이렇게 좀 뭔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30대 중반인데 자기 건강도 경제력도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와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드는 경우는, 이게 보통 나이가 늙으면 핀치로 몰리게 되는 건데, 이런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나는 사실 결혼이 아니라고 보거든. 결혼이 아니라 이런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실비보험이랑 연금 펀드란 말이야. 일단은 자기 혼자 어떻게 살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확실한 준비가 돼야 돼. 확실한 케어가 돼야 되고. 그리고 뭐 건강이라는 게 30대 중반이면 그래도 관리해서 좋아하실 수가 있단 말이야. 뭐 이상한 불치병 이런 거 걸린 거 아닌 이상, 뭐 이제 벌써 30대 중반에 당뇨 와가지고 인슐린 고장나고 이런 거 아닌 이상 운동하면 좋아지거든. 근데 뭔가 지금 상황 자체가 내가 조금 핀치에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는 결혼에 대한 확률이 점점 더 떨어질 뿐이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나저러나 뭔가 남자라는 동물은 그래요. 이게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우리 존재의 가치를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는 가운데서 결혼이라는 것들은 아무것도 좋아질 수 없는 거지. 나한 번도 책임을 건사하지 못하는데, 뭔가 이걸 결혼으로 이제 이게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 실제로. 그래서 뭔가 이게 포기라는 게, 나는 이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 뭔가 우리가 좀 했을 때, 사람이 모든 걸다 가질 수는 없잖아. 그러면 아 씨발 이건 내가 아니겠다 싶으면 이게 내려놓은 것도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글쓴 사람은 그걸 마흔이란 나이로 보고 있는 것 같아. 40살이란 나이로 보고 있고, 보통 뭐 남자마다 그런 보는 나이, 자기 마지노선 나이를 몇 살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근데 이걸 한 45까지 보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볼수 있는 게, 일단은 나는 직업 자체가 정년이란 게 없어요. 저는요, 증권 영업 자체가 정년이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일은 계속 할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뭐 그렇게 잡고 있는 게 있는데, 여튼 뭐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국제결혼을 이렇게 하려면 성공률이 높여야 되잖아. 그렇다면 일단 무조건 일찍 하는 게 답이에요. 이것도 일찍 하는 게 답이고, 나이라는 건 여자한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남자한테도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좀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결혼 시장에 뛰어들 거면 뛰어들고, 근데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이제 내 스스로가 뭔가 좀 부족하다 싶잖아. 그러면 뭔가 기간을 정해놓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고시공부 무한대로 하다 보면 좆되는 것처럼 내가 이때까지 뭔가를 이제 갖춰놓겠다, 그게 안 되면 깨끗하게 포기하겠다, 이런 자세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뭔가 30대 중반의 남자, 내가 볼때 사실 난 30대 중반 때 이런 생각 해본 적도 없거든. 그냥 놀러 다닌다고 바빠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뭔가 조금 이 남자의 글쓴 본세나 이런 것들이 점점 핀치에 밀려가지고, 이제 내가 결혼하려면 이게 뭐 돌싱녀나 이런 것밖에 없나,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나는 이게 더좀 짠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